저는 아덜라의 DJ를 맡게 된 탈비 가슴이 용지고요. 네, 저는 영지 제이스 지역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탈탑. 선석. 선석. 저 영재와 저희 영케이는 아이돌 라디오의 조명을 받고 이 영광스러운 DJ직에 나섭니다. 저희는 어떤 게스트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않는 패기 있는 DJ, 힘없고 소외된 아이돌을 배려하는 따뜻한 DJ, 오로지 청취자 여러분의 즐거움만을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DJ로서 아이돌 라디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2020년 5월 18일 아이돌 라디오 DJ 영재 일동. 연습하는 차원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서로 착용을 좀 도와주시고. 네. 아이돌 라디오를 위해서라면 네. 본인의 춤 실력을 보여줄 수 있나요? 아, 뭐 이미 보여줬었죠. 오, 영재 네. 아무것도 안 하는데 흥분하는데. 땀 흘리는 거 보니까 안 돼? 그냥 약간 이걸 쓴 거 자체만으로 살짝 흥분이 되는 것 같긴 해요. 흥분하셨습니다. 야 진영아, 야 긴장하지 말고 진짜 너 할 수 있다. 이 들캠이 진짜 오랜만에 본다. 자, 자, 조용 5초 전. 할 수 있어. 아, 이... 긴장하라, 떨마. 자, 5초 전, 5초 전.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오늘부터 아돌라의 새로운 DJ가 찾아옵니다. 내 신장 감당할 수 있겠니? 뽀짝캠이 찰떡 호흡 보여줄 두 분. 갓세븐 영재와 데이식스 영케이. 달비 영비 아이돌 라디오를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뭐 화음까지? 하나 둘 셋 한장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뭔가 정식 DJ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고, 이제 첫 날인데 이제 같은 멤버들이 나와서 뭔가 응원해줘서 너무 편하게 첫방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형 어땠어요? 그쵸, 맞죠. 말 그대로 영광이고, 정말 이렇게 저희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저희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멤버들도 나와줘가지고 너무 고맙고, 그, 아까 말한 대로 편한 것도 있었는데, 정말 큰 산을 넘은 것 같아요. 너무 네, 정신도 없었지만, 네. 차라리 이게 더. 뭔가... 큰 산을 넘었어, 우리가. 네, 네 맞아요. 마무리 했잖아요. 네, 맞아요. 하나는 이제 테스트를 통과한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러면은 우리 앞으로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당연히. 네, 당연히.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멋진 DJ도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어떻게 맞았어요?